안녕하세요, 조안입니다. 오늘은 그 Fredericksburg, Texas Fredericksburg의 Country Hill. Country Hill은 굉장히 큰 지역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저는 지금 Fredericksburg에 살고 있으니까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Fredericksburg의 유명 그 관광지로 Enchanted Rock이라고 있습니다. Enchanted Rock은 그 Natural Park인데요. 모든 게 다 Natural하게 다 conserved 이렇게 보존돼 있고 굉장히 큰 암벽 산이 하나 둘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Enchanted Rock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암벽 등산하고 사는 분들이 전 세계에서 관광 많이 오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Fredericksburg는 항상 비즈니스가 비즈니스를 위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거기서 이제 호텔 같은 호텔 라징 비즈니스 뭐 그 중에 뭐 카페에서도 술 마시고 뭐 이렇게 노래하면서 라이브 뮤직하면서 듣는 그런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거 주말이면은 그 프라이데이, 세러데이, 선데이는 여기 지역 사람들은 그걸로 다 먹고 삽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컴을 많이 벌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은 그 풍경이 굉장히 좋은 인챈티드 락을 보여드리고요. 인챈티드 락 말고도 뭐 여기서는 자연에 관한 무슨 이 온갖 저 특이한 곤충, 뭐 인섹스부터 특이한 그 독일 음식들, 그 카우보이 스타일의 음식들, 그리고 뭐 fish, 그 피싱하는데도 굉장히 많고요. 크리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경치가 굉장히 좋아요. 지금 제가 찍고 있는 여기는 이 뭐 보잘 것 없지만 지금 편리하고 해서 여기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웃도어 액티비티스 뭐 모터사이클에서부터 뭐 트라이크스 뭐 바이스컬 라이딩 그전에도 말씀드렸고 뭐 아웃도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액티비티는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아웃도어 취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분은 천국입니다. 지금 보시는 분들 나이 드신 분들, 나중에 은퇴하시고 싶으신 분들이나 이쪽으로 이주하시고 싶은 분들, 저는 여기 프라이빗스북에 있는 한국 남자 유일한 한국 남자입니다. 제가 모시고 온 분 외에 다른 분은 한국 여자가 딱 둘 있습니다. 브랜드 데이비스라는 여기서 가장 그 유명한 모텔을 피치트리인을 운영하는 와이프 되시는 분이고요. 버지니아에서 둘이 메리 해가지고 다시 자기 본토 고장인 프라이드릭스버그로 온 사람입니다. 아무튼 그건 그렇고 인챈티드 락으로 같이 가십니다. Beautiful news. It's okay. It's beautiful. Beautiful scenery. 파스미 카운터. It's okay, so. It's okay, so. Come on. It's okay. Okay, we're here in Enchanted Rock, stay in natural area. A place apart. My heart feels lighter. I made a statue of what it looks like overall. So this is it. Enchanted island ecosystems more than meets the eye. Telescopes here and then see for yourself. This is it. Alright. Well, no pass allowed in here, so we're not gonna go to the top.
basically it's more like a hiking for people. Snake, don't go there. Okay, there's more snake. Baby snake. Baby snake. Alright. The snake is about to bite us. Venomous snake. There's another one. Right here. The baby one right there. We need snakes. Huh? There's another one right there. Yeah. I know those are venomous. Okay, that's the office where you go for the entrance. You gotta pay for it if you camp. And they do have souvenirs over there, gift shops. Alright, guys, we're leaving. What's it called? Cater? Andreas. I think it's a cater. How do you spell it? C A C E. I don't know. Okay. C E C A D A or something. That's if that's what it is. I think it's what it is. This one's not Kira, it's the one that makes da-da-da-da-da sounds when flies, yeah. If that's the one, that's what I think it's the it's a baby one.
마지막으로 만든 그 비디오에 제가 언급드렸듯이 galaxies.com은 이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제가 그 말씀드렸듯이 저는 지금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 처음에 그 너무나 저도 몰랐기 때문에 그냥 다른 플랜에 다른 세상이나 농복 같았었어요. 제 자신을. 그래서 이 그 그동안 많이 배웠고요. 그 와중에 말씀드린 것 같이 저는 지금 근처 프라이빅스버그 근처 동네에 최대한 가깝게 3에이커, 5에이커, 10에이커의 땅을 지금 두 군데 지금 딜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은 그거는 제가 제 버진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데 그 외에 크리스천 분들이 전 세계에 오시면은 이렇게 지금 보여드린 인첸티드 락이나 여기 비즈를 할 수 있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나 틀린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그 히스토리컬한 모든 것들이 그대로 그 리저브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컨설브 하면서 컨벤션한 지역이고요. 크리스천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은 정말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 에이시안 마인드셋하고는 너무 틀린 세상인 거는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서로 굉장히 도와줍니다. 크리스천들끼리. 왜냐하면 같은 마인드에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목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목적은 자기네들 스페이스를 원하는 거고 피스를 원하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뭐 한인타운에서 보시는 분이나 다른 데서 보시는 분들은 제가 다시 이렇게 설명드리는 목적은 뭐냐 하면은 그런 분들이 은퇴를 하시고 싶거나 인생에 뭐 돈을 떠나서 좀 새로운 그런 그 피스한 라이프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 은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서로 이렇게 한국 사람들끼리 모일 수 있는 만나볼 수 있는 기회 전 세계에서 그리고 그 여러 가지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모든 거 하려면 돈이 들어갑니다. 근데 제가 지금 돈이 모자라고요. 빌딩을 지어서 빌딩을 그 땅을 크게 사는 게 목적이고요. 거기다가 이 방문하시는 분이 오면은 거주하시면서 어차피 여기는 아는 사람들이 한국말하고 영어하는 사람 저밖에 없습니다. 한국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국 사람 남자는 저가 저밖에 없고요. 그 모든 주위 동네들을 보여드리고 관광 명소서부터 입이 돼드리고 발이 돼드리고 그리고 모든 거를 갖다 여기서 정착하고 싶으신 분들까지 도와드릴 수 있고요. 모든 거는 본인들이 아무리 제가 여기를 보여주고 싶어도 제 시간이 있고 제가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리미티드 된 타임 안에서 이걸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분들이 오시면 제가 본인들을 테크 해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기부금이 저는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스테이 하기 위해서 건물을 짓는 코스트가 필요합니다. 그 기부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불어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일을 경험하는 거니까 거기에 동참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페이팔로 보내주셔도 되고 뭐 뱅크 어카운트로 뭐 다이렉트 디파짓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뭐 미국에 사시면 체크를 그냥 써서 제 메일링 애드레스로 보내주셔도 되고 뭐 상관없습니다. 뭐 그게 일불이 됐다 그 전에 말씀드린 금액에 상관없이 그 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말만 하는 게 아니고 한번 기회를 통해가지고 보답을 느낄 수 있고 캠핑 그리고 자녀 가지신 분들은 웬만하면 뭐 이상한 그 유학생들 맨날 보내는 그 형식적인 데만 보내지 마시고 정말로 말을 영어를 못하면 안 되는 세상으로 보내주세요. 그게 여기입니다. 그리고 그래야서 빨리 배울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도시 생활이 아닌 것을 통해서 개척하는 것, 그 백인들의 개척 정신, 그 독한 정신, 악한 정신이 아니고 그 강한 정신을 배울 수 있는 동네. 저도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그동안 하나님이 주님이 저를 뭐 길을 닦아 놓으셔가지고 고생의 이 디스플린 연마하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끼리 와서 그동안 보신 뭐 세계 여러분들 와서 서로 공유도 할 수 있고 제가 또 그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고 저도 뭐 여기 계속 살지 그거는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저도 장담 못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 우리 자신 안다고 하지만 그건 당신이 당신이 모르는 얘기고요. 이 아무튼 공유 안에서 얻는 지혜, 그게 목적입니다. 공유 안에서 얻는 지혜와 경험, 그러면서 터득하는 주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많이 결정해 주실 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once again 대단히 감사합니다.